하셨나요? 인사드리기가 좀 죄송하네요. 못 주무신 분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람들이 많이 오시려고 했어요. 이제 이 사람을 봤다가 지금 잘랐거든요. 근데 처음에 등록을 그래도 한 40명까지는 조금 무리지만 40명까지는 한번 받아보자. 40명까지는 받았어요. 어떤 분들은 3기 집회 와서 4기 예약을 하신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받았는데 그 뒤로 이제 더 오시겠다는 분들이 생겨서 자리 없습니다. 마루에서 자야 됩니다. 이제 이러면서 아마 받았는 모양입니다. 우리 염 집사님이 다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사람 숫자가 자꾸 많아져서 한 80명 넘어가고 이렇게 될 때 환자 숙소를 하나 비웠습니다. 환자분들 저 일생활은 다 비우고 여러분들이 참 소중하기 때문에 그러면 한 자가 아니니까 한 방에 세 명씩 배정을 하자 이래가지고 좀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80명이 훨씬 넘어버렸어요. 그럴지라도 이제 숙소를 다 비워도 모자라잖아요. 2인실인데 41명 들어오면 정원입니다. 근데 환자분들이 한 10분쯤 계시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80명 이상 되니까요. 자리가 모자랄 건 사실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 영희 집사님 남편 되는 배장로님이 갑자기 사고를 만나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돼서 우리 영 집사님이 자리를 좀 비우게 되고 또 우리 전도사님이 반대정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 등록을 받은 사람 순위대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드려야 되는데 다 섞여버렸습니다. 잘 몰라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이건 변명입니다. 지금 뭐 제가 이제 용서를 구하려고 변명하고 있는 거죠. 변명을 좀 해놓고 그래도 좀 이해를 구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마루에도 자고 침대에도 자고 바닥에도 자고 이러다 보니까 침대에서 주무시는 분도 뭐 물론 불편하시겠지만 바닥에서 주무시는 분이 더 불편하실 것이고 더 불편한 분들은 마루에서 주무시는 분들일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불편하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집으로 가시려고 하는 분들도 지금 계시는 모양인데 절대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시면 손해입니다.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래 안 하겠습니다. 절대로 안 할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다음에는 그래 안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도 우리가 재림 집회는 그렇게들 했습니다. 주말로 금, 토, 일 이렇게 할 때 또 한 3박 4일 이런 것은 한 방에 여러 명 자도 그냥 지나갔어요. 그 생각했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한 3년 전에 180명이 이어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 얼마나 복잡해. 그때는 교회 다 잤거든. 그걸 일주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어찌 된 건지 간다는 사람 없더라고. 그래서 막 이 정도 숫자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교회까지 안 재봐도 안 되겠는가 그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너무 불편해서 잠도 못 자겠고 집으로 가야 되겠다는 분들이 들어 지금 나타나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봐도 하루 이틀이면 견디겠는데 열흘이란 말이에요. 제가 생각을 잘 우리가 못한 것 같아요. 열흘이라는 날을 이렇게 보내야 된다 생각했더니 대단한 각오가 없으면 곤란하겠죠. 그리고 내가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이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 바닥에 와서 자더라도 나는 이번에 뭔가를 내가 잡고 해결을 하고
내가 주님을 좀 만나고 성령을 받지 않고 내가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굳은 결심이 있다면 이걸 다 초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더 우선으로 두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니까 이제 알아서 하시고. 절대로 한 번도 안 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우리 전도사님이나 또 우리 목사님이나 똑같은 마음이에요. 정말 이것만큼은 여러분에게 좀 쥐어드리고 싶은 하늘에서 온 기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에 8시간 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불편하고 가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안 되겠죠? 안 되는 겁니다. 대답은 반도 안 하거든요, 지금. 예, 어쨌든 참 죄송하고요. 다음에는 절대로 이렇게 안 하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12월 집회는 아무도 더 이상 등록 못 받습니다. 지금 들어온 분이 50명이나 돼요. 이것도 좀 잘라내야 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제 12월 집회는 여러분 가족 모시고 생각하지 마시고 더 이상은 등록 안한 사람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도 지금 여기서 못 오시는 분이 생기기를 원하죠. 너무 무리하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사실은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아마 다음에 이런 좀더 넓은 장소가 준비가 되면 그때 또 초청을,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초청을 할수 있겠지만 장소가 그렇게 준비되기 전에는 이렇게 무리하게 집회를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대뽀로 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의 불편을 저희들도 지금 함께 느끼면서 죄송한 마음이 있고요. 이거 사실 보면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제가 별로 죄송할 일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뭐, 여러분이 저한테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 뭐 헌금 갖다 바치는 사람도 없고요. 여러분 여기 많이 오시는 거하고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오히려 우리 집에 저 보일러 기름만 타러 가고 있다고 지금. 제게 뭐 얻어질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하늘이 주는 열정 때문에 어쩔 수 없는가 봅니다.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 싶은 그런 가사 때문에 이번에 나오신 분들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한분한 분이 기도를 하시는데 저는 그분들의 기도에 제 가슴이 다 만나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 오실 때가 임박했어요. 이러고 있을 때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대로 가면 죽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대로 가면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냥 가만히 두고 있나요? 어제 어떤 여집사가 저한테 와서 그래요. 우리가 이 신앙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고. 우리가 믿는다는 고백만 했지만 이 믿음이 뭔지 다시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내가 어렸을부터 교회를 지금까지 다녔는데 이거 잘못되어 있네.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뭔지 열심히 믿으면 되는 줄 알았다. 열심히. 여러분 신앙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고 바로 믿고 사는 것이지 열심히 천문의 말씀.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전도했고 열심히 봉사했고 그 열심 그 공로가 구원을 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요. 그게 기뻐하실 일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은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 사랑에 반응하고 생명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분이 기뻐하는 것이지. 지금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뭔가를 한이 열심, 많이 갖다 바치는 헌신,
헌금 이거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태국에 가서 20년 목회하신 목사님이 내가 그동안에 잘못 배워서 잘못 가르쳤다고 고백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두 다 잘못 배우고 잘못 믿고 사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분들의 얘기 속에 전부 우리의 얘기, 나의 얘기가 들어있는 걸 제가 보게 됐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감추고 있는 것이고 잘 믿는 척하고 있는 것이고 그분들은 솔직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거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우리가 마찬가지다. 제 앞에서 요즘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제가 많이 목격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회개하는 영혼들이 보여요. 회개하는. 진정한 회개가 뭔지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지금 제 눈앞에 많이 보이고 있어요. 여기도 저기도 저기도. 분명히 이건 무슨 신조구나. 그냥 회심 아니에요. 하나님 나 잘못 살았습니다 하고 울고 끝나는 그런 회개가 아니고요.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회개. 이런 회개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지금 속속속 일어나는 걸 보면서 아 나도 또 더 깊은 회개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모습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많이 보여지고 있고요. 하나님은 실오라기만한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려고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포기 못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포기 못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 마음을 조금 느꼈습니다. 우리는 항상 부모 자식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 배우잖아요. 제가 예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이 베델 수양원은 저를 가르치신 하나님께서 저를 현장에서 교육시킨 제 학교입니다. 이게. 제 교육장이에요. 베델 수양원이라는 이런 봉사기관이 생기지 않았더라면 제가 이런 장소에서 그 하나님을 배울 수 없었을 거예요. 제가 아마 교회에 앉아서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하는 집사였더라면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더라면 절대로 배울 수 없는 하나님께 속한 학문을 저는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이론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글자로 하나님을 보고 배우고 있지만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면 이건 절대로 이론이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우리의 마음의 영으로 가르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공부가 있습니다. 제가 그 공부를 30년 이상 이 장소에서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제가 지난번에도 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지나온 길은 긴 터널과 같은 길이었습니다. 터널, 지금은 터널에 가면 전기가 들어와 있죠.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터널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빛이 차단된 터널. 제 걸어온 길이 그런 터널이었습니다. 앞도 안 보이고 옆도 안 보이고 물론 뒤에도 안 보여요. 내가 어떻게 걸어왔는지도 모를 만큼 안 보여요. 사방이 다 깜깜하게 어둠으로 둘러싸이는 깊은 터널, 터널. 근데 제 발 앞에 이 작은 빛이 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자리를 비추어 주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제 인생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저는 그게 뭔지 알아요. 이 세상에 주의 말씀이 없으면 다 깊은 터널입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빛을 보고 발을 옮겨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삶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길을 모른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갈 길 모르니 날마다 그 노래 불렀습니다. 주여 인도하옵소서. 그런 심령으로 말씀을 볼 때 한마디씩 한마디씩 빛이 들어왔어요. 바로 이거야. 요렇게 해봐. 발 한번 옮기고 발을 옮겨 나오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왔어요. 틀림없는 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할 때 역사합니다. 아멘. 책 속에 있는 거 읽어가지고는 절대로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따라서 한마디 한마디 먹고 순종을 하고 그러고 일을 하면서 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참된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 마물이 창조되었구나.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그분 속에 있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다 나왔구나. 역시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고 예수님의 모든 일은 말씀이 육신으로 이루어진 일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예수님은 고백했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내 안에 하신다 그랬잖아. 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은 말씀이 육신으로 이루어지는 생애를 사셨는데 그것이 아버지와 함께 사는 동행이었고 바로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이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이루어진 역사구나.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제가 그걸 조금씩 조금씩 배우면서 30여 년의 세월을 배우고 지나온 곳이 베델입니다. 그런데 30여 년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그 공부 하나를 가르쳤어요. 다른 거 하나도 안 보이게 다 터널 속에다 집어넣어놓고 세상께 보이서면 달아났을 텐데 안 보였어요. 잡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누구도 의지할 곳이 없었어요. 예. 정말 앞뒤가 다 막혀 있었어요. 근데 내 앞에 빛이 하나씩 비친 것 하나님 말씀뿐이었습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갈구하고 찾았기 때문에. 어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자기소개할 때에 한두 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그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알고 싶어 오신 분들이라는 걸 제가 다 알게 됐어요. 아, 뭐 한두 분이 나는 우리 마누라 가라 해서 왔다. 그런 분 외에. 그런 분 외에 마누라한테 떠밀려서 왔다 할지라도 여기서 예수님 만나고 가기를 바라는 거죠. 아멘. 그런데 정말 필요를 느껴서 오신 분들이 거의 전부더라 이 말이에요. 어제 제가 가만히 여러분의 그 소감을 제가 들어볼게요. 아, 됐다. 그러면 이걸 주면 되겠구나. 또 제가 그런 거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여야 그들이 맛있게 먹을 건지 제가 이제 감이 잡힌단 말이에요. 어쨌든 저도 그 하나님이 너무나 너무나 알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저는 더 이상 교회 안 가겠습니다. 이걸 제가 30대 후반을 넘어서면서 제가 그 활동을 하면서 그 피로를 느낄 때 그분이 오시더란 말이에요. 저는 뭐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한번 나타나 줄 줄 알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보여달라고 계시냐고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여주시고 말씀에서 그분을 보도록 해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해 증거하고 있다. 네가 어디서 나를 만나기 원하느냐? 성경으로 들어가라. 온 성경이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책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으면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아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알고 싶은 심령으로 공부하니까 알아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희망이 있어요. 절대로 돌아가지 마시고 끝까지 계시다가 그 하나님 꼭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자식이 부모에게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내가 성령을 구하는데 내가 왜 주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은 제일 좋은 것을 구하는 분들입니다. 아멘.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아멘. 여러분은 지금 그 의를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아멘. 분명히 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 저는 이번 집회에 분명히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저도 그 갈등을 만 2년을 하면서 나 하나님 내 손에 안 잡히고 안 보이면 나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으려면 교회를 왜 가겠습니까? 저 교회 안 가려고 했죠. 이제 교회 안 갑니다. 이제 거기까지 제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제 신앙이 이제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게 딱 30년 신앙을 하고 한계에 부딪혔어요. 이제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를 포기 안 하시더라고. 그분을 알려고 하는 자를 한 사람도 포기 안 하십니다. 네가 나를 정말 알고 싶으냐? 정말 알고 싶어? 그럼 성경에 와봐. 이 성경으로 들어가봐. 거기에서 내가 뭐라고 하는지 내가 누군지 다 알려주고 있잖아. 성경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의 관심이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진리를 파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실이 그때에 비로소 제 가슴 속에서 만나지기 시작했고 예, 제가 그분을 구할 때 그분은 제게 임하셨습니다. 그분이 만나지는 길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지요. 그분과 동행하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말씀에서 답을 얻고 말씀에서 행동을 하고 말씀에서 일을 하고 말씀에서 말을 해야 되는 걸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과 맞지 않은 것이 많이 많이 부딪힙니다. 너무너무 많이 부딪힙니다. 마치 물살이 밑으로 쓸어내려가는데 물살을 따라 흘러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 거슬려서 다시 올라오려고 할 때에 얼마나 물살이 힘들겠습니까? 떠내려가다가 지치다가 또 일어나서 또 올라오고 또 쓰러지다가 공격받다가 또 일어나는 그 삶을 제가 30년을 살아오면서 제가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이 베델 수양원이 여기까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이 공부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건 제 학교예요. 그냥 이런 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제가 돈을 가지고 시작한 사람도 아니에요. 지식이나 명예가 있어서 저를 후원하는 사람이 생겼어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갖다 먹이시고 이루셔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 길을 저하고 같이 따라오면서 가장 힘든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제 딸입니다. 제 딸. 우리 큰 딸. 딸 두 명은 이게 싫어서 도망갔고요. 한 명이 남아서 엄마를 포기할 수 없어가지고 이 일에 붙들려가지고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전부 다 해줘가지고 30년을 걸어왔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이 이루는 그 역사를 현장에서 제 눈으로 보면서 제 신앙을 배우고 공부를 해왔지만 우리 딸내미는 날마다 밖에서 일만 했거든요. 부에서 밥만 하고 이 안방의 모든 일을 다 하고 이 집을 다 지어나가고 그래서 얘는 영적을 얻어먹지 못했어요. 제가 아침에 오늘 아침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제 딸아버지하고 똑같이 주님의 일을 해왔습니다. 각자가 할 몫이 달라서
저는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영혼들을 보면서 일을 했고, 저 아이는 또 다른 분야에서 보이지 않는 일 속에서 똑같이 30년을 걸어왔습니다. 앞으로 얼마를 더 가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는 절대로 저 혼자만은 하늘에 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저는 안 갈 겁니다. 제 딸이 그곳에 같이 없다면 저는 그곳에 안 갈 겁니다. 저는 안 가도 되니까 우리 딸은 가야 됩니다. 준비시켜주세요. 우리 딸 이제는 영적인 힘을 주어서 일으켜주세요. 저는 하늘에 간다면 우리 가족 다 모르겠지만 저 딸은 가야 합니다. 우리 가족들은 자기 좋은 길로 가고 있지만 이 딸은 지금도 엄마 옆에 붙어서 지 계획이 없어요. 엄마 계획이 그냥 지 인생이 됐어요. 엊그저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엄마가 이 태국으로, 이 동남으로 지금 이 복음이 나가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엄마가 보이지도 않고, 물론 옆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지만 저쪽에 영혼들이 보이는데 어떡하나. 얘가 지 모든 계획을 포기하고 제가 엄마 따라가겠습니다. 걔는 지 인생이 없어요. 엄마라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때문에 얘는 지 인생을 여기다가 다 그냥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제가 얘를 떼놓고 내만 예수 잘 믿는다고 나만 천국에 갈 수 있네요? 없어요. 전 제가 못 가면 나 안 간다고 예수님한테 얘기했어요. 저 오늘 아침에 예수님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저하고 얘기 좀 합시다. 예수님 저하고 얘기 좀 합시다. 좀 진지한 얘기 좀 해야 되겠어요.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저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주님의 뜻을 묻고 싶고, 제가 주님께 온전히 굴복되고 내 생각을 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에게 그런 상황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불러다가 앉혀놓고 정말 예수님 불러다가 앞에 앉혀놓고 제가 같이 얘기했습니다. 지금 제 옆에 천사가 이거 다 기록하지요? 내가 취소 안 합니다. 지금 내가 진실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 시간 넘도록 예수님하고 얘기했어요. 부탁합니다, 예수님. 그리고 주님이 저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어디로 가라 하든지 제 생명은 주님 것이고 내 거 아니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다 맡겼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늘에 가 있을 때 이 딸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식구들 아내가 엄마가 일만 보고 나올 때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는가.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또 우리 딸이 엄마한테만 붙어서 일을 하니까 지 아이들이나 지 남편이나 지 시가의 가족들이 또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거기도 은혜를 베풀어. 어떻게 보면 우리 모녀는 이렇게 그냥 걸어와서 인생을 넘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길을 걸어오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절대로 설교하면서 안 울거든요. 제가요 강의하다가 딱 울음 나오려 하면 딱 멈춥니다. 왜? 사람들이 따라올까봐.
따로 오면 이 감정이 딱 막히면요, 영적인 게안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사람들 울리라고 안 하고, 제가 울면 따라올까봐 제가 울음 나올 부분에 가서는 딱 멈춰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 여러분을 이렇게 울리고 있는 건제 본심이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겁니다. 제가 이 기도를 하면서 뭘 하나 더 얻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예수님한테 얘기했는지 아세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없는 천국에는 혼자 살 수가 없어서 온 하늘을 다 버리고 자기를 포기하고 나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네가 없는 천국은 내가 혼자 살 수가 없어. 너희들이 없는 천국을 내가 어떻게 천국이라 할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지구에 있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그분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분의 가슴은 지옥입니다. 너희들이 없는 영원한 천국은 천국이 아니야. 내가 죽어도 좋으니 너는 살아라.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가슴을 잊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의 가슴을 느끼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죽한 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반응해 줄때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반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그 믿음으로 받아서 그분이 일으켜 주시는 반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것을 주신 것을 우리가 그걸 받고 일어나 주기를 원하신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다. 저는 그 말씀에 제 신앙을 고정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왜냐? 그 믿음은 막연한 믿음이 아니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믿음 아닙니까? 십자가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이 받아들이면 우리의 가슴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알면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기 원하세요? 아멘. 그분의 사랑을 만나세요. 아멘. 아직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는 말이 안 나오고, 반응하는 행동이 안 나오고, 반응하는 가슴이 없다면 아직 우리는 그분을 모르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수천 번 고백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런 믿는 게 아닙니다. 그분을 믿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영이, 진리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임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받으세요.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지난 3기 때에 자기 일생을 바쳐서 선교사로 뛰어온, 그것도 1~2년도 아니고 10수년을 선교사로 외국에 나가서 가족들이 봉사한 선교사들이 여기 와서 그 선교사 부부가 7명이 제 침례를 받았어요. 이거는 저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분이 우리보다 못한 신앙을 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정말 성령을 받고 싶었어요. 성령이 이만한 침례를 받고 싶었던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그래서 그랬어요. 그냥 물침례 받았으니까 성령의 침례를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제가 그런 얘기 했죠. 그 또다시
그렇게 할 필요까지 있겠나? 세상에 나갔다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냥 주의 일을 하는데 끊임없이 자기가 나가더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의 일을 하는데 자아가 나가더라는 거예요. 연합이 안 되고 늘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그분들 짚고 그랬어요. 어떻게 자기가 완전히 포기될 수 있습니까? 그 얘기를 상담을 하면서 하더라고.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저도 그 문제를 갖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나는 그분들보다 조금 더 나은 게 없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런데 그분들은 제 침례를 받겠다는 거죠. 전에 내가 침례 받을 때 그 침례가 뭔지 모르고 그냥 공부해서 그렇구나 하고 그냥 교인 되는 침례를 받았다. 교인 되는 거. 그런데 정말 거듭나는 침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이후로 내가 정말 내가 살았지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 게 아니니까. 아, 그렇다면 저도 제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한 번 더 주님 앞에 자신을 불복하는 깊은 회개의 경험을 제가 또 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회개는 한번 했다고 죄가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기회만 있으면 틈을 타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아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칭의를 경험했다고 예수님이 이제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칭의는 믿음으로 하고 성화는 내가 착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경험을 함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분의 사역을 이루시는 게 그게 성화입니다. 믿음의 의의를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되고요. 저는 이번 기간에 이 세천사 기별이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라는 것,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가 세천사 기별이라고 할 분이 말씀하실 때 이것이 온 성경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걸 바로 예수님께로 가는 징검다리를 놔주는 게 세천사의 기별이라는 것. 이 세천사 기별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있는 복음이면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또 외쳐져야 할 복음이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1844년 재림운동 당시에는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고 외쳤습니다. 그렇죠? 1844년 당시부터 2300주의 예언이 풀리면서 기간적인 예언이 풀리면서 성소정결 사업이 언제 이루어지는지를 기간을 2300주의 기간을 깨달으면서 바로 성소정결 사업은 이 지구의 죄가 끝나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재림운동으로 일어났죠.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봉함된 예언 중에 다니엘서의 봉함된 예언 중에 기간에 대한 시기에 대한 예언의 빛은 밀러를 통해서 그 많은 동역자들을 통해서 빛이 왔지만 사건적인 빛은 감추어져 있었어요. 2300주야라고 하는 기간은 정확하게 맞추었지만 그때에 무슨 일을 예수님 하실 것인지 그 사건에 대한 것은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오해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신 이후에 이 땅에 비춰질 빛이었기 때문에 그때에 그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첫째 천사 기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고 외칩니다.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왜? 1844년 이전에 외쳐졌기 때문에 그 때를 중심으로 외쳐졌기 때문에 그 때가 이른다고 얘기한 겁니다.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844년에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고 재림 준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도말해 버리는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마지막 중보 사역을 하실 것입니다.
대재림운동에 실망하고 남은 무리들이 다시 성소진리를 연구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천사기별은 성소진리입니다. 성소진리에서 세천사기별을 봐야 합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세천사기별은 성소진리다 하고 써놨습니다. 셋째 천사기별은 첫째, 둘째가 포함된 세천사기별입니다. 셋째 천사기별 따로 있고 세천사기별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셋째 천사 하면은요, 첫째와 둘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셋째 천사기별이 언제부터 전파되었는가?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신 이후에 첫째와 둘째를 포함한 셋째 천사기별을 외쳐야 됐습니다. 그게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천사기별이 뭐고 둘째 천사기별이 뭐고 시대적으로 이것이 언제부터 활발하게 전해져 왔고 셋째 천사기별이 언제부터 오게 됐는지를 알아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재림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초기 문제를 보면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가신 이후에 이 땅에는 셋째 천사가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셋째 천사로 조직한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입니다. 이거 다른 교파에서 들으면 어떤 편견이나 어떤 교단주의라고 오해할지 모르지만 분명하게 이 땅에 오해받고 있는 이 재림 교회는 그런 교회로 태동한 교회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이 앉아있는 속해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적어도 재림 교인들은 자기가 어떤 교회에 앉아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 교회 사명이 뭐고 신앙이 뭐고 우리가 할 사업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걸 다 까먹어버렸기 때문에 일반 개신 교회와 다를 바가 없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다시 교회의 사명을 완수하려면 이 기별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별이 외쳐져야 되고 가르쳐져야 된단 말이에요. 세천사 의료 성교 교육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 기별을 하나하나 짚어서 생활의 신앙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의료 성교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 기별의 건강 기별이 한 몸으로 붙어 있다고 할 때, 우리는 이 의료 성교 사업이 어디서 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것이 셋째 천사 기별에서 온다고 할 때에, 셋째 천사 기별 속에 들어있는 첫째와 둘째를 알아야 되고, 그 셋째 천사 기별 속에 온 성경이 다 연결되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이게 영원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6절에 공중을 나는 천사를 보았는데, 그들은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 영원한 복음이 바로 세천사 기별이고 이 시대에 전파된 셋째 천사 기별 속에 영원한 복음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온 성경의 퍼즐 피서처럼 쪼가리쪼가리 떨어져 있는 성경의 전체의 구절들을 한 그림 속에다가 모아서 퍼즐을 붙여서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내는 게 셋째 천사 기별입니다. 그래야 오류가 하나도 들어와 앉을 자리가 없도록 진리를 회복시켜 줄 거 아니겠어요? 이 운동이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 운동이단 말이에요. 이게 노정비 운동이단 말이에요. 이게 이 기별이 외쳐지고 백성이 기별 받고 준비되면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재림 운동 아닙니까? 여기에 노정비가 동반된다고 약속되어 있거든요. 성령은 진리와 함께 임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느정비 성령은 느정비 기별에 임합니다. 느정비 기별이 셋째 천사 기별입니다. 셋째 천사 기별의 팔의 역할을 하는 게 의료선교 사업입니다. 그러면 의료선교 사업을 할 때에 창조주이신 그분이 고칠까요? 안 고칠까요? 고쳐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법을 몰아낼 수 있는 더 높은 하나님의 의학을 우리는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앞에 인간의 모든 지식과 노력은 무가치하게 됩니다. 이 높은 하늘로부터 온 건강기별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들을 갖다 섞어서 희석시키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진리만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을 그분이 하시도록 우리가 이 사업을 바로 하자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어제 저녁에 영적 침례하면서 읽으셨죠? 이 사업에 인간의 방법이 하늘도 섞이지 않도록 하라. 하늘도 섞이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집에 저 우리 식당에 보면요 5천 피선가 3천 피선가 모르지만 우리 딸들이 이 뭡니까 그거? 응? 퍼즐. 퍼즐로 지금 그림을 하나 딱 벽에 붙여놓은 게 있어요. 그게 아마 5천 피서라고 들었어요. 엄청 잘 자라요. 그런데 아주 큽니다, 벽에. 우리 딸들이, 우리 둘째 딸이 굉장히 이런 면에 집착하고 집념이 있어요. 어떻게 그걸 다 붙이냐? 어떻게 그 많은 피서를 제자리에다 갖다 붙일 수가 있느냐? 난 탐복을 했어요. 나는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겠다. 어떻게 이거 했냐? 근데 그걸요, 딱 하나의 그림을 딱 놓고요. 그 그림 속에 들어갈 쪼가리를 5천 개를 다 붙였다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그 비슷비슷합니다. 지금 색깔도 비슷비슷해요. 근데 그림에다 다 딱 붙여놓고 나니까 그게 멋있는 사람의 모양도 나오고 물건의 모양도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의 그림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그림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요 구속주로서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그 예수님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알려주시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고 약속하셨는지를 가르쳐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구약시대는 성소진리를 통해서 하나의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모든 성소,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구속의 역사를 한 그림으로 보여준 게 성소입니다. 그 성소는 자꾸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성경에 수만 가지의 퍼즐 피스를 만들어서 여기저기 흩어서 기록하는 게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갖다 주워 모아야 됩니다. 이걸 제자리에다 탁탁탁 갖다 끼우면 여기에요. 실오라기 하나도 끼어들면 이게 안 붙게 돼 있어요. 그 그림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제천사의 사업은 흩어져 있는 복음을 제자리로 탁 갖다가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게 초기 문제가 보면 밀러의 꿈 하는 거 나옵니다. 바로 그게 그 사업입니다. 밀러가 세제천사 기별의 그 시기에 놓여있는 사건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재림운동만 일으키고 끝났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밀러에게 이미 세제천사의 사업을 보여주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 꿈을 왜 화해부인의 책에 기록해놨을까? 참 이해가 오랫동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세제천사 기별의 사업이 뭔가를 제가 딱 알고 나니까 밀러가 결국 기다렸던 것,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고 외쳤던 그 때가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때거든요. 그럼 이 땅에는 세제천사가 날라와야 되는 때단 말이에요. 그다음 밀러가 그 경험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 사건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에게 하나님 꿈을 통해서 그 사업을 보여준 거구나. 그래서 이게 화해부인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 그렇게 저는 나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사업일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도 한번 찾아 읽어보세요. 이 보석상자를 재림교회가 받았어요. 그런데 이 보석상자에 있는 거 자랑을 하니까 너도 나도 구경하러 막 들어왔습니다. 개신교수도 들어오고 천주교도 들어오고 불교에도 들어오고 온갖 종파가 아 토요일 안식일이 맞네 하고 막 들어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들의 사상이 진리로 물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결국은 이 보석 속에 있는 진리를 흐트러버렸어. 전부 다 흐트러버렸어. 들어오는 초신자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기별이 점점 세상으로 가기 시작했고 이 높은 하늘에 속한 기별을 그들에게 주어서 하늘로 끌어가는 게 아니라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표준을 낮추어 버렸어. 초신자 상대의 기별이 외쳐지기 시작하면서 우리 교단에서 외쳐지고 셋째 천사 기별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이 온갖 잡동산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 사상하고 섞어갖고 신앙을 해나가면서 그야말로 이게 다
쓰레기로, 흙으로, 모래알로 다 뒤덮여서 밟혀서 짓밟혀서 보석을 찾아낼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보석 상자를 받은 이 교회가 울고 있는 것입니다. 보석 상자를 받은 사람이 이 보석 상자를 다시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이거 다 흐트러놓고 쓰레기를 갖다 덮어놓고 짓밟아놓고 찾아서 제자리에 넣을 수가 없는 상태를 보고 이걸 내가 주인에게 돌려야 되는데 이를 어쩌면 좋냐고 울고 있을 때 한 분이 들어와서 비를 가져와서 이걸 다 썰어내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밟혀서 더 반짝반짝 빛을 내고 있는 보석들을 새로운 상자를 가지고 와서 다 정리를 해서 처음보다 더 아름다운 보석을 정리해 줬답니다. 저는 우리 재림교회가 받은 이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이 그동안에 많이 짓밟히고 흐트러지고 오류가 와서 섞여서 왜곡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지금 믿음이 어디에 고정되어야 되는지 우리의 신앙도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우왕좌왕하고 있는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새 천사를 보내어서 셋째 천사를 보내어서 진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 아닙니까? 네. 예수님이 셋째 천사 기별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기별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자기 것을 도로 찾으실 것입니다. 그분이 정리하실 것입니다. 다 썰어내실 것입니다. 분명히 그분은 담아주셔서 새 예루살렘 성을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 주님이 다시 모아주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기별은 사람의 입을 통해 나가지만 기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도로 찾으러 오실 것입니다. 늦은 성령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적으로 그분에게 우리 드려져서 그분의 사업을 마치시도록 그래야 우리가 빨리 하늘에 갈 거 아닙니까? 아멘. 우리가 그 준비를 하자고 모인 집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국에서만 이루어져 되겠냐고요. 예상치 않은 길을 하나님이 여셔서 지금 이 동남아 전역에 이 기별에 나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여시고 계시는 걸 제가 보면서 아, 그 오지에라도 가야 된다면 또 저 같은 통로가 주님이 필요하시다면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한국에 있으라면 한국에 있고 어디 외국에 가서 아골골짝 빈들에도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것이고 아멘. 제 근처가 어디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계획 다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래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가 마지막 시온산에 가서 14만 4천인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거 아닙니까? 아멘. 답이 뻔한데요. 답이 뻔한 나오잖아요. 이 복음이 정확하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데 내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 지금은요. 제가 깊은 터널을 이제 입구에 다 도달하니까 빛이 터면 밝아지는 느낌. 여러분 터널 입구에 나오면 좀 밝잖아요. 네. 이제 전기불이 아니라도 밖에 태양빛이 들어온다고. 제 가슴속에 이 육의 눈은 어두워서 세상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내 마음의 영의 눈으로 진리의 빛이 점점 밝아져서 조금 이제 뭔가 끝이 도달했구나. 이제는 세상 끝이 도달하고 있네. 아 이제 터널 이제 끝자락이 왔구나. 그러면 느낄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하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 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기도가 제 영의 눈이 열려지는 응답이 오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은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남은 날 또 주님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제가 순종하는 신앙을 갖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